그제야 공명이 잠이 깨어 풍을 지을 뿐 안디. 저당 춘수조건이 창외 일지지라 대몽원 수선 갖고 평생을 아자지라. 동자 들어와 여짜오되 전일 두 번 찾아왔던 유왕숙께서 당하에 기다린 지가 거운 반일이 넘었나이다. 공명이 그제야 놀랜 채 하고 유광호를 정제한다. 머리에는 팔강윤건 몸에 난 학창이로다. 배구서 상하이에 내려와 현덕을 인도하야 이필 좌정 후에 공명이 눈을 들어 현덕의 기상을 보니 수수한 영웅이요 창업 지주가 분명하고 현덕도 눈을 들어 공룡의 기상을 보니 신장은 팔처이기요 얼굴은 관옥 같고 이제 강산 정기하야 타면 정기하고 맑은 기운이 미간에 이르나니 만고 영웅 기상이라 현덕이 암마이 칭찬하며 공손히 앉아서 말을 한다. 선생님을 배웠고저 세 번 찾아온 뜻은 한실이 경복하고 간신히 농군하와 총묘 사직이 망제조석이라 이 몸이 제주로서 갈충보고 가려하되 경미 창고하고 제조단천하야 흥복치 못하오니 사직이 절양하고 불쌍한 게 창생이라. 원큰대 선생께 없어는 유비와 백성을 아끼시와 출산 상조와 사이다. 공명이 대답하되 양은 본래 지식이 천박하와 포이압으로서 남양 땅에서 춘풍새우 바치나 갈고 월하의 풍월이나 지어 읊을지언정 국가 대사를 내 어찌하오리까. 낭설을 들으시고 존가의 행하였나이다. 굳이 사양마다 허니 현덕이 할일 없어 서안놀 탕탕 두다 선생 듣조시오. 천하 대세가 날로 기울어져서 조정하기 협 천자이령 제우를 허니 사 한시루지 일조일석에 있었거든. 선생은 정년만 돈을 받고 세상 공명을 부르러 생각하니 억조 창생을 미군질이 끝.
지고두른 애 눈물이 뜨거지 맥거니 방울 방울 떨어지고 가삼을 두드려 폭통 단장 울어버리니 용어음성이 와룡강을 진동한 듯 미래야 아니 감동허리 두 눈에 눈물이 떨어져 양소매를 적시거늘 공명이 감동하여 가기로 허락후에 벽상을 가리키며 이건 형주 지도요 저건 서천 41주라 장군이 형주 지도를 얻고 서천 41주를 얻어 기업을 삼은 후에 형주병을 일으켜 양양에 나가고 서천병을 일으켜 기산에 나가면 중원은 가히 회복할 것이오 중원만 회복한다면 강동은 자연히 장군 휘하로 돌아오리라 현덕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운무를 해치고 일월을 대하는 듯 허여이다 관공 장비를 불러 공명과 상면시킨 후에 그날 밤 사인이 초당에서 유숙하고 이튿날 길을 떠날 적에 공명이 아우 균을 불러 내 유황수국의 삼고지 은혜를 갚으려 세상에 출세하니 너는 송학을 잘 가꾸고 학업을 잃지 말라 신신이 부탁하고 사륜고에 높이 앉아 길을 떠나는 뒤 물을 한 잔 먹어